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맘모스 헤어라인 의원의 김지석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탈모에 대해서 좀 오늘 여쭤보러 왔습니다. 예. 탈모가 요새 많이들 궁금해들 하시고 뭐 요새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탈모가 있을 때 가장 큰 걱정이 첫째, 본인이 탈모인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탈모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머리가 많이 빠진다, 이전보다 머리가 가늘어진다만으로는 진단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탈모의 진단은 꼭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탈모라는 게 뭘까요? 탈모는 말 그대로 모발이 탈락되는 거를 저희가 탈모라 하는데요. 모발이 탈락? 네. 모발이 몸에서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예를 들면 모발이 이제 머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빠진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탈모가 온다 하는데요. 그 탈모의 원인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신체상에 몸에 이상이 있어도 탈모가 오고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저희가 암이 있어서 항암 치료를 해도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탈모는 보통 이런 전신 질환에 의한 탈모보다는 주로 남성분들이 얘기하는 남성형 탈모를 의미합니다. 남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남성에게 많은 특정 호르몬이 탈모, 즉 모발의 탈락을 유발하는 걸 저희가 남성형 탈모라 하는데요. 주로 저 탈모 왔어요 라고 고민하는 남성분들의 얘기는 이런 몸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탈모보다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호르몬에 의한 탈모를 뜻합니다. 탈모의 그 분류라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분류를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탈모를 크게 보면 저희가 이제 남성형 탈모 첫째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여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로 볼 수 있고, 세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몸에 신체 이상이 있을 때 전신적인 질환에 의해서 생긴 탈모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중복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주로 여성형 탈모라고 하면 저희 남자처럼 M자가 올라가, 예, 남자 이제 저희 헤어라인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전형적인 양상이 아니고요. 여성형 탈모는 머리 전체적으로 듬성듬성 빠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형 탈모는 여성들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성들이 많이 나타나는 형태를 여성형 탈모라고 부르는데요. 남자도 여성형 탈모가 올 수 있고요. 진단명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상담을 받고 진단을 받았는데 제가 남성이지만 여성형 탈모가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진단명은 아니고요. 제가 탈모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탈모의 그 분류를 할 때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남성형 탈모라 해서 남자에게만 오느냐만은 아니고요. 여성분들도 남성분처럼 헤어라인이 올라가는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저도 이제 모발이식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요. 아, 여성분도 이렇게 M자형 막 이런 게 있나요? 여성분도 M자형 탈모가 걱정이 돼서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여성형 탈모라고 말하는 머리가 전체적으로, 영어로는 diffuse라는 뜻을 저희가 쓰는데요, 듬성듬성 빠진 형태도 남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크게 분류해서 남자한테 많은 탈모의 유형, 여성한테 많은 탈모의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몸이 전신적으로 질환이 생겨서 생기는 탈모,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정리해 주신 게 유전적인 게 이제 가장 많다, 그리고 뭐 몸의 질병이나 이런 거에 의한. 그래서 결국 탈모를 유발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가장 흔하게 말하는, 이제 남자들이 말하는 탈모는 어떤 유전적인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탈모입니다. 그래서 남성형 탈모라고도 하고요, 유전성 탈모, 뭐 유전형 탈모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저희가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남자분들이 70-80%시고 나머지 한 20-30% 여성형 탈모 환자예요. 그래서 남성분들한테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 남자들은 왜 또 탈모가 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처음 오시게 되면 물어보는 게, 혹시 아버지라든지 부계 쪽으로 혹은 모계 쪽으로 탈모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지 여쭤보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어떤 호르몬적인 문제, 유전성이 강한 탈모의 유형이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남성형 호르몬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게 있는데요. 이 특정한 효소에 의해서 DHT라는 효소로 바뀌는데,
뭐 이름은 어렵기 때문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쩐 DHT라는 호르몬으로 바뀌게 되면 이 호르몬이 저희 남성형 탈모를 유발하는 인자가 됩니다. 이 DHT라는 호르몬이 저희 모낭을 공격하고 성장을 저해시켜서 저희가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특별히 남성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유전성 경향이 큽니다. 뭐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여성분보다 남자의 그 남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이런 DHT로 변환될 수 있는 그런 풀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탈모라는 거는 한번 이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면은 요거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탈모가 일어나서 몸에 뭐 문제가 생기나요? 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탈모가 일어난다고 해서 다른 전신 질환이 있는지 걱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다른 몸에 이상이 없는데 뭐 유전적인 문제로 뭐 아버님의 어떤 탈모력을 이어받아서 탈모가 진행된 경우에는 건강에 이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요새 이제 외모가 중요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발이 자꾸 빠지고 더 큰 문제는 나이에 대비해서 50대, 60대가 되면서 천천히 탈모가 일어난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요. 20대, 30대에 탈모가 급격히 진행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동년배보다 머리가 많이 없고 숱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외모 문제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많이 모발이 취급받으러 오십니다. 내 친구도 고등학교 때부터 진행된 친구가 있는데 이런 머리가 없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를 기피하거나 실질적으로 한창 연애를 해야 될 나이에 어떤 다른 사람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가장 뭐 저희가 수술을 하고 모발이식했을 때 보람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탈모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인간관계를 회피하시던 분들이 수술하고 나서는 여자친구도 만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곧 결혼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좀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저기 그 거대한 인생의 변화 그 네. 뭐라고 하나요? 그 문구라고? 저희 슬로건. 슬로건은 네. 그 원장님께서 네, 저랑 이제 석지용 원장 두 명이 대표 원장인데요. 둘이서 고민해서 이제 만든 건데요. 저희가 좀 모발이식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모발이식을 하고 더 나은 인생, 더 훌륭하고 더 떳떳하고 당당한 인생을 가지게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제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대한 인생의 변화를 위해. 뭐 탈모의 이제 치료에 들어간다. 네. 이렇게 이게 치료 방법엔 어떤 것이 있나요?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인데요. 저희가 이제 상품명으로 흔히 뭐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이렇게 약을 알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약은 탈모의 약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약으로 나왔고요. 그 약을 용량을 조절해서 더 적은 용량을 먹게 되면 탈모가 일어나는 걸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와서요. 제가 그 용량을 줄여서 먹는 게 현재 프로페시아 아보다트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드시는 게 탈모 치료의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 탈모약을 드시는 거는 대신에 모발을 새로 나오게 하진 않습니다. 발모 효과가 없다는 거죠. 발모는 없고 그냥 억제인가요? 네, 억제만 합니다. 저희가 환자한테 설명할 때는 시속 8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를 시속 50km, 시속 40km로 늦추어주는 효과를 갖는다 하고요. 탈모가 진행은 되지만 원래 50대, 60대까지 저희가 모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탈모의 속도를 지연시켜준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끊으면 안 되고 계속 먹어야 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엔 끊으셔도 되는데요. 이게 끊을 때의 문제가 탈모를 진행이 되고 있는 속도가 아까 80km로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걸 억제해 주는데요. 결국에 탈모약을 끊게 되면 마치 시속 80km로 달렸던 것처럼 모발이 좀 더 빠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차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데요. 시속 80km로 갔으면 저희가 이미 1시간 내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탈모약을 먹어서
시속 30km, 40km로 해서 저희가 서울에서 대전의 중간까지밖에 못 간 상태라고 치면 탈모약을 그 시점에서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간 이동을 하듯이 저희가 대전으로 날아갑니다. 즉 원래 대전까지 가는 속도가 엄청 빨랐을 텐데 저희가 탈모약을 먹으면 천천히 가게 되는 건데요. 천천히 가다가 탈모약을 끊으면 아주 빠른 속도로 원래 있었던 그 위치까지 가요. 대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약을 끊으면 왜 머리가 더 빠집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탈모약 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요. 탈모약을 먹기 전보다 악화되진 않아요. 다만 탈모약을 먹지 않았을 때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더 머리가 빠진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 먹는 치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탈모 치료 의료기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 네. 뭐 머리에 이렇게 쓰고 그렇죠. 네. 이런 거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상업적으로 나와 있는 뭐 특정 전자회사에서 제품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아직은 임상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교과서에 실리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제품을 개발한 회사들이 자기들의 데이터를 냈을 때 뭐 기존 대비 뭐 20%, 뭐 15%의 모발이 굵어진다든지 모발이 더 많이 발모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고요. 그냥 의료기로서는 그냥 승인이 난 건가요? 아닙니다. 정식 의료기기로 승인한 건 아니고 그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의료기기로 승인된 그런 의료기기들은 주로 병원에서 해야 되고요. 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저희가 사용되는 보조요법들은 아직 정식 의료기기라고 보시지는 않으면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뭐 영양제처럼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약을 먹거나 함에 있어서 그것이 근간을 이루고 어떤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모약을 이제 먹었을 때 탈모약의 그 부작용이 있을까요? 일단 탈모약도 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모든 약을 먹었을 때 드리는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어떤 약을 처음 드셨을 때 가렵다든지 몸에 피부가 빨갛게 올라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약을 중단하셔야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탈모약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은 대부분은 성기능 관련된 부작용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놀라셔서 탈모약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기능 관련된 아주 국소된 영역에서만 부작용이 있는 아주 좋은 약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기능 장애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100명에 한두 명 정도만 이런 성기능 장애, 흔히 말하는 발기부전, 아니면 성욕 감퇴 이런 게 나타난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이런 성기능적인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약 때문에 순수하게 내가 뭔가 성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한 1%, 2%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심리적인 것도 있겠네요. 심리적인 것도 있고 아무래도 온라인상에 워낙에 약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글이 많기 때문에 실제 약을 시작하신 분들이 이미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오십니다. 그 두 번째 치료는 이제 모발 이식인데요. 이제 결국은 탈모약을 먹고 이제 탈모를 억제를 해도 탈모는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탈모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는 이제 모발 이식이라는 두 번째 치료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탈모를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 첫 번째는 남성의 경우 탈모약을 드시고 탈모약을 드심에도 탈모가 많이 진행되면 그 이후에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성분들을 위한 탈모약은 아직 없어요. 네, 여성분들은 탈모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왜 그럴까요? 여성분들은 첫째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임신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호르몬 문제이기 때문에 임신, 즉 가임기 여성분들은 이 약을 드시면 안 되고요. 여성분들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는 복용을 권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제 폐경기 이후의 여성분들은 남성형 탈모약을 복용했을 때 이득이 생길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것도 1년 지나고 상담을 받고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저희가 이득과 실을 저희가 비교해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는 탈모약은 뭐 복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식이라는 거는 탈모 이식이죠? 네, 모발 이식. 네, 모발. 네. 아, 탈모 이식이 아니네. 탈모를 이식시킬 수는 없죠, 근데. 네네. 아, 예. 이게 모발 이식이라는 걸 좀 간단하게 그 어떤 과정. 네. 요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예. 아주 뭐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모발 이식은 저희 후두부 뒤통수에는 머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 후두부 뒤에 있는 모발은 탈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 후두부는요? 네. 그래서 이 후두부에 있는 그 탈모 영향을 받지 않는 모발을 저희가 뽑아서 네. 앞쪽으로 모발이 없는 저희 헤어라인 쪽으로 이식하는 거를 모발 이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한 땀 한 땀 네. 심으시는 건가요? 네, 네. 저희가 모낭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낭 하나하나 저희가 뽑은 다음에 뒤쪽에서 뽑은 그 모낭을 앞으로 이식을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이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절개 방식이라고 해서요. 두피를 잘라내서 그 두피에 있는 모낭을 분리해가지고 이식하는 방법 요새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오래된 수술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최근에 통증 문제나 바로 직장을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비절개라는 방식, 즉 절개를 한다는 거는 두피를 떼낸다는 건데요. 이렇게 두피를 떼내지 않고 모낭 하나하나를 채취해서 뽑아서 앞으로 이식하는 걸 비절개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방식은 뭐 수술하고 나면 다음날 출근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가요? 그 통증은 제가 사실 절개로 방식으로 모발 이식을 받았었는데요. 절개로 수술을 받았을 때는 통증이 꽤 심합니다. 아무래도 생사를 뜯고 다시 꼬매기 때문에 통증이 좀 심한 편이고요. 비절개 방식으로 하면 좀 욱신거리는 정도, 좀 근육통이 좀 있는 그런 정도의 통증이 있고요. 보통은 타이레놀 하나를 드시면 뭐 큰 문제 없다고 하는 정도예요. 신기술이네.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백가다? 네. 백가닥을 여기 이제 모낭에다 심었다고 하면은 그게 백가닥이 전부 다 다. 그거를 저희가 생착률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100개를 이식했을 때 몇 개가 생존하느냐의 숫자인데요. 주로 90% 이상의 생착률을 목표로 많은 병원들이 하고 있고요. 모발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은 주로 90에서 95% 이상을 목표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목표는 100%인데요. 저희도 근데 실제로 이식을 해보면 한 90에서 95%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러면 몇 가닥을 보통 하시나요? 만약에 그러니까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남자분들이 한 30대, 40대에 오셔서 그 M자 탈모 있죠? 그 정도 오시면 3,000모에서 한 4,000모 정도 이식을 하고요. 저희가 그 모낭이란 단위를 쓰는데요. 실제로 몇 개를 심느냐는 그 모낭 단위로 계산하는데 나누기 2를 하면 되는데요. 그럼 보통 1,500 모낭에서요. 한 2,000 모낭 정도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1,500에서 2,000 정도 예, 모낭이 이식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간은 주로 6시간 내외로 걸리고요. 그래서 아침에 오시면 거의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 시간 상당히 기니까 굉장한 집중력이 네. 지치시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체력 시간. 유지를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저희가 그 맨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미경을 끼고 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 사실은 눈 건강도 지켜야 되고 좀 집중력도 유지하는 게 좀 관건이긴 합니다. 시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요리하실 때 이제 마지막에 가니쉬라 하죠. 예, 예. 그런 거를 올릴 때 엄청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예, 설거지를 한 6시간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모발 이식에 대한 뭐 추가적인 뭐 보충 설명 뭐 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모발 이식은 특별히 없고 이제 다만 요새 많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수염이나 눈썹도 이식이 가능해요. 아, 예. 그래서 요새는 스타일링 이식이라고 얘기를 제가 하는데 눈썹이 이렇게 잘려서 짧은 분들 있죠. 아니면 수염이 이렇게 좀 별로 없어서 남성스러움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그런 남성성을 위해서
수염 이식도 하고 계시고 뭐 여성분들도 눈썹 이식하러 많이 오세요. 그래서 꼭 머리에 모발만 이식하는 게 아니다. 이제 눈썹이나 저희가 수염도 이식을 한다는 거는 조금 모르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흰머리를 이식하면 흰머리가 나나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콩난데 콩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흰 모발을 이식하면 흰 머리가 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식할 때 흰머리는 조금 안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이식에 대한 말씀이 이제 끝났으면 이제 그 영양소 쪽으로 이제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모발에 그러면 좋은 영양소는 없나, 아니면 탈모에 좀 좋은 영양소는 없나, 뭐 좋은 보충제는 없습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네. 많이 아시는 영역 안에서 제가 한 세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비오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콜라겐, 마지막에 아연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영양소, 필수 영양소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과잉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발에 좋다고 해서 뭐 콩을 많이 드시고 뭐 콩밥만 드신 분도 있는데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에도 영양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수적인 영양소들을 보충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오틴 같은 경우도 그래요. 비오틴 결핍인 경우에 저희가 모발 형성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오틴은 결핍되지 않게 식사에서도 잘 챙겨 드시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영양 그 보충제로 영양을 좀 보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요리를 하시니까 아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비오틴이 그럼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고 보면 계란 노른자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견과류에도 많이 있고요. 뭐 고구마, 그리고 특이하게도 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한번 탈모 관련된 어떤 요리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그 준비한 콜라겐이라는 성분은요, 주로 이제 피부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알고 계세요. 근데 피부라고 할 때 저희는 주로 얼굴, 뭐 아니면 저희 몸에 있는 피부만 생각하는데요. 두피도 결국은 피부입니다. 그래서 두피에 수분이 있고 탄력이 있어야 저희 아까 말씀드린 모낭은 결국 모발의 뿌리거든요. 그 모낭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과 비오틴이 같이 있어야 좋은 토양에서 좋은 영양소를 받아서 모발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요, 저는 생선을 좀 추천드리고요. 흔히 안에 족발, 뭐 닭발, 뭐 콜라겐 많지 않냐고 하는데요. 동물성 그런 음식에는 콜라겐 흡수력이 아주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생선이나 다른 그런 음식으로 섭취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연인데요. 아연 결핍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연도 좀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아연이 많은 음식으로는 뭐 멸치, 뭐 견과류, 그리고 좀 요리하신 분들이 좀 선호할 수도 있는 재료인데요. 굴. 굴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연 섭취를 위해서 이런 음식을 드실 수 있고, 아연은 조금 특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성형 탈모가 일어나는 이유가 5알파 환원 효소라는 특정 환원 효소 때문에 호르몬이 변화되면서 그 특정 DHT 호르몬이 탈모를 유발한다 했는데요. 이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하는 그런 그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아연을 충분히 있는 경우에 아연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하는 것도 있다는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뭐 저희가 뭐 아연을 그렇다고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요. 아연에 이런 기능도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억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억제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먹고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되겠네요. 종합 비타민 드셔도 되고요. 뭐 사실 이런 음식물에도 충분히 골고루 있는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만 아시면 음식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탈모의 억제라는 느낌보다는요, 탈모가 일어나지 않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탈모 인구가 그 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탈모가 자꾸 관심 받는 이유는 좀 외모가 중요한 세상이 되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탈모일까요?